잇몸질환의 증상이 보통 이제 피가 나거나 붓거나 냄새나거나 또 아침에 이제 들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, 대개 경우는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시는 게 이게 정기적인 스케일링만으로도 좀 치료가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, 이런 염증이 번져 있는 정도에 따라서 그 스케일링만으로도 치료가 되는 경우가 있고, 또 스케일링을 포함을 해서 다른 기본 수술이 더 추가가 되거나 또는 잇몸 수술이 추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.